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아니 문독자들, 제가 최근에 올렸던 너 좀 예뻐졌다? 라는 소리를 듣게 해준 이유들을 쫙 다뤘던 그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1, 2번으로 올렸던 뭐 필러 부작용 썰 아니면 저의 눈썹, 바뀐 눈썹 모양 이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괄사 요청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 문독자들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찍은 제가 찐으로 효과본 저의 얼굴형 관리법들 를 아주 세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의 맨 끝에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저의 괄사 루틴까지 넣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네, 첫 번째는 추천 혹은 비추천 시술인데요. 댓글을 보니까 제가 오로지 이 괄사만으로 얼굴형을 만들었다고 오해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괄사만으로 내 얼굴형을 만들었다라고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고요. 저의 그 필러 부작용도 있었고 뭐 시술이나 제가 직접 받은 관리들 때문에도 조금씩 효과를 봤어요. 우선 추천 시술, 비추천 시술을 말씀을 드리려면 제 피부나 얼굴형 타입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선 제 피부는요,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핏줄이 다 보일 정도로 정말 얇은 피부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얼굴 살도 전체적으로 많이 없는 편이고요. 하관이 조금 좁고 살이 없고 근데 그에 반해서 옆광대는 살짝 있는 편이라 역삼각형, 땅콩형이 됐을 시절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피부과 시술이랑 그렇게 잘 맞지 않았고요. 저랑 비슷하게 얼굴 살이 너무 없다 혹은 얼굴 피부가 정말 얇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비추천하는 시술부터 갈게요. 다들 아시겠죠? 저는 이마 필러 무조건 추천하지 않는다로 이제 분류를 해뒀는데요. 제가 필러를 맞고 저의 살성이랑 뭔가 안 맞았던 건지 뭔지 어쨌든 필러가 싹 다 흘러내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었어요. 여기 관자놀이 윗부분에 이렇게 누르면 필러가 들어가는 게 육안으로 막 확인이 될 만큼 얼굴형이 이상해지게 부작용이 왔었어요. 그래서 양옆 이마가 이렇게 나오고요. 안 그래도 옆광대가 살짝 있는데 관자놀이는 더 들어가 보이니까 완전 땅콩형 얼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굴형을 필러로 뭔가 만드는 거 이마 외에도 다른 부위는 정말 신중하게 맞아야 되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비추천하는 시술은 바로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이건 제가 인생에서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맞아 본 것 같아요. 이 사각턱에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여기가 오히려 너무 날카로워지고 날렵해져서 더 역삼각형 같은 얼굴이 되거든요. 인상에도 별로고 얼굴형도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나는 사각턱이 너무나 발달됐다 하는 거 아니라면은 저는 사각턱 보톡스는 비추할게요. 그리고 제가 해보지 않은 시술 중에 비추하는 건요, 지방을 녹여서 없애준다거나 뭐 분해한다거나 아니면 살이 이렇게 피부에 쫙 달라붙어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리프팅 시술들 있죠. 뭐 슈링크, 울세라, 입모드 이런 시술들인데요. 그런 거 저 같은 얼굴형, 저 같은 피부 잘못 맞았다가는 진짜 볼살 이렇게 돼버리는 완전 지름길이니까 이거는 주의도 아니야. 그냥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건 땅콩형이나 이 옆광대를 더 날렵하게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은 진짜 볼살 폐임이 확 생길 수도 있어서 이것도 완전 비추합니다. 그럼 저같이 시술이랑 잘 안 맞는 사람들 대체 뭘 맞으란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해봤던 시술 중에 추천을 드리는 건 바로 요 미간과 이마 주름 보톡스예요. 혹시라도 난 이마가 조금 더 볼록 팽팽해지고 싶다, 그래서 이마 필러를 맞고 싶다 하시는 문독자들 잠깐 맞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저처럼 워낙에 얇은 피부들은 이런 잔주름이 이마에도 잘 보이는데 저는 특히나 그 눈을 뜰 때 이렇게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이마에 힘으로 올려서 뜨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표정 주름도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 잔주름과고 여기 미간 있죠? 여기가 이렇게 요렇게 삼각형으로 패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필러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주름 보톡스만 맞아줘도 주름이 싹 펴지면서 일시적으로 좀 팽팽해 보이고 아주 매끈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마가 조금 울퉁불퉁하고 옆에서 봤을 때도 뭔가 이 혹 들어간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필러 맞기 전에 보톡스를 한번 먼저 맞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지금 맞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앞에서만 보이는 얼굴형이 다가 아니라 이제 옆에서 볼 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가 얼굴형에 도움이 되나? 하고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은 저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안 해봤지만 추천하는 시술, 그리고 저도 눈독 들이고 있는 시술은 바로 뭐냐면요. 나는 이런 주름 보톡스로는 좀 택도 없다. 좀 더 강력한 걸 원한다 하시는 뭉독자들은 아예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시켜주는 뭐 올리지오나 써마지 이런 거는 추천드립니다. 이 시술들은 정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볼페임이나 땅콩약 이런 거 걱정 없이 완전 드라마틱한 변화 이런 것보단 내 피부에 적금 들어준다 라는 생각으로 군데군데 꺼진 부분이나 이런 팔자 있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살이 차오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살이 없고 조금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잔주름 채워주기에도 좋아서 이런 시술들은 아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추천 혹은 비추천 시술들을 쫙 설명해 드렸는데 그 외에 효과봤던 관리들도 말씀을 쫙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윤곽 관리입니다. 몇 년 전쯤에 그 전체 경락을 받아봤는데 너무 아프고 저랑 뭔가 안 맞고 기분도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옆광대 윤곽 관리를 받았었는데요. 한 20회 정도 받았는데 요거는 저의 관리의 날 브이로그에도 있었어요. 저는 다른데 뭐 볼살이나 이런 게 크게 고민이 없다 보니까 이 옆광대 라인을 위주로만 좀 윤곽 관리를 받았는데 20회를 딱 받고 나니까 진짜 이 옆에가 많이 매끈해졌고요. 저는 무엇보다 너무 좋았던 게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뭐 이것저것 질문도 할 수 있고 내 얼굴형에 맞춰서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런 마사지 방법이 뭔지 배울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락이나 뭐 윤곽 관리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나는 받자마자 너무 아프다, 참기 힘들 정도다 하시는 분들이나 좀 트러블이나 뭐 붓기가 너무 많이 생긴다 이러신 분들은 좀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발품을 팔아서 나랑 잘 맞는 그런 샵을 찾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 윤곽 관리를 받을 때마다 한 번 딱 받고 나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 뭐 붓기는 하나도 없고 정말 얼굴형이 매끈해져서 효과 면에서도 너무 좋고 저처럼 홈케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괄사 방법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 저는 윤곽 관리 한번 받아보시는 거는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효과를 봤던 거는 바로 지압원인데요. 제가 약간 목디스크도 있고 그다음 거북목에 1.5까지 갖고 있어서 미용의 목적보다는 통증을 완화시키고자 갔던 건데 오일 바르는 에스테틱이나 타이 마사지 이런 거랑 완전 다르게 진짜 혈자리를 눌러주시고 내가 직접 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내 몸을 갖고 요가를 해준다? 약간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다니는 지압원은 이 두피도 너무 잘해주시고 특히 제가 목에 조금 고민이 많다 보니까 목을 정말 세세하게 풀어주시는데 너무 세게 지압을 하면 안 좋은 혈자리나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방향, 뭐 원리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설명을 해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야금야금 그 지식이 습득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두피, 뭐 승모, 그다음에 뒷목 이런 데를 너무 시원하게 잘 만져주셔서 저는 승모가 살짝 높은 편이었는데 승모도 조금 내려갔고요. 그리고 저처럼 어깨에 긴장도가 좀 높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웅크리고 있고 뭔가 여기가 항상 쏟아 있거든요. 근데 지압원은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어깨 라인도 조금 내려가고 매끈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과 돈을 조금 투자해서라도 이런 거를 경험해볼 준비가 돼 있다 하는 몽독자들은 발품 열심히 찾아서 나랑 맞는 좋은 마사지 샵, 좋은 에스테틱 이런 데 꼭 잘 찾길 바랍니다. 이제 제대로 괄사 관련해서 쫙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두피, 얼굴, 데콜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먼저 두피부터 갈게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피를 풀어주는 게 미용 목적이나 그리고 저처럼 두통 많으신 분들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셨던 봉독자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그 두통이 너무 심했잖아요. 저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는 타이레놀을 달고 살 만큼 진짜 두통이 좀 심했던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괄사를 딱 입문하고 난 다음에 이 측두근, 그 다음에 뒤에 후두 이쪽을 풀고 난 다음부터 한 달에 한두 번 아플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너무 그 삶의 질이 올라간 걸 느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더 두피 괄사에 맹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괄사 아이템들도 좀 다양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쓰는 거는 이 플로나 괄사고 이 바이에콤 이렇게 동그란 게 똥똥똥 들어간 이런 괄사도 같이 잘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이 우리의 두피 근육이 얼굴 근육도 다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측두근을 풀어줘야지 옆광대, 뭐 팔자, 그리고 이 옆라인이 싹 다 탄력 받아서 올라가는 거라 여기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그 루틴은 제가 영상 끝에 붙여두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는데 약간 원리만 말씀드리면 입을 아 벌린다거나 이렇게 꽉 깨물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이 옆에 튀어나온 부분이 측두근이거든요. 여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땅콩형? 그 다음에 옆 광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여기만 잘 풀어줘도 우선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는 더 강력하고 빡센 걸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라인마노아 제품인데 이렇게 돌기가 솟아있는 이런 제품으로 긁어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저한테도 좀 아픈 편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그냥 이런 데 꾹 눌러주기만 해도 좀 열이 식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측두근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두피 마사지에 진심이냐면요. 이거는 라보에이치 두피 브러쉬인데요. 이거는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말캉말캉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샤워할 때 화장실에 두고 그냥 샴푸질을 얘로 해주는 거예요. 엄청 큰 자극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혈자리를 이렇게 한 번씩 다 지나가니까 훨씬 더 시원하고 뭔가 두피가 개운하게 풀리는 느낌이 나서 얘도 그냥 샴푸할 때 무조건 같이 해주는 스텝입니다. 이 두피 전체를 다 풀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이 측두근은 꼭꼭꼭꼭 풀어주시고요. 옆 광대 줄이는 데도 너무 효과적이고 두통도 완화시켜주니까 이건 꼭 문독자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괄사 얼굴 편인데요. 이 얼굴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얼굴에 살이 많이 없고 피부가 너무 얇아서 아무리 조금 마일드한 괄사를 사용해서 비벼줘도 얼굴이 너무 빨리 붉어지고 좀 피부가 상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예 소두로 하시거나 하지 않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대신 저는 얼굴의 외곽 라인을 꼭 따라서 해주는 편이고 특히 이런 헤어라인, 이마 조금 더 팽팽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헤어라인부터 정수리까지 이렇게 비비면서 해주는 거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되고요. 제가 유일하게 얼굴 안쪽에서 해주는 부위가 바로 이 눈썹뼈거든요. 이거는 바이에콤 제품인데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 동그란 무언가가 있는 괄사로 여기 안에 움푹 패인 홈 있죠? 코랑 눈썹 사이? 거기를 꽉 눌러주면 진짜 아픈데 정말 개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꼭 풀어주고요. 요렇게 살짝 작은 돌기 있는데 요런 데로 눈썹을 지그재그로 풀어주면 확실히 붓기가 정말 빨리 내려가서 나는 눈이 유난히 좀 잘 붓는 편이다 하면은 요 방법 직방입니다. 어떤 괄사로든 그 귀 주변 있죠. 측두근 시작하는 귀 바로 위 여기 측두근 밑 여기를 밀기 시작해서 이 주변 귀를 따라서 쩍쩍쩍쩍 내려가줘요. 그럼 여기가 막 우두둑 우두둑 거리면서 근육이 풀리는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게 정말 아프지만 너무너무 시원해서 이런데 세심하게 다 풀어주시고요. 특히나 여기 귀 밑에는 림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꼭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그시 눌렀다가 밑으로 빼면서 이렇게 내려가기. 지그시 누르고 밑으로 빼면서 내려가기. 요 동작만 반복을 해줘도 우선 진짜 옆선이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나는 하관이 조금 잘 붙고 이 이중턱이 고민이다 하시는 문독자들은 요런 괄사로 비비지 말고 저는 꾹꾹 눌러줘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방법이 저한테는 좀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기 반 10번, 이쪽 반 10번 해서 지그시 눌러가면서 올라와서 마지막에 귀 밑에 한 번 림프 누르고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와주고 요 루틴대로만 하면 얼굴에 붓기? 그게 뭐야? 할 정도로 진짜 얼굴 괄사는 훨씬 더 쉬워요. 이 얼굴 편도 이따가 괄사 루틴에 다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하관 밑으로 승모, 그다음에 데콜테, 여기 뒤에 후두까지 싹 다 풀어주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 데콜테가 어떻게 보면은 이 괄사의 꽃 아닐까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거는 너무 세게 한다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뭐 목이 조금 아프신 분들, 뭐 승모가 너무 올라와 있다, 어깨의 긴장도가 높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정말 도움되고 나는 목주름이나 아니면 목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이 데콜테를 이 괄사로 풀어주는 거는 정말 정말 효과가 클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데콜테 마사지가 집에서 하기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에스테틱 갈 때만 그냥 가끔씩 받았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집에서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특히 거북목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통증이 완화돼서 우선 너무 좋더라고요. 통증 완화는 물론이고 확실히 붓기가 정말 싹 빠져서 특히 여름에는 더 관리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저처럼 얼굴 살 많이 없고 특히
특히나 뭐 볼살 처짐 이런 게 고민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데콜테랑 두피만 잘 만져줘도 정말 이 얼굴형 라인이 확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선이 촥 지나가는 여기 쇄골이랑 데콜테는 제가 또 이따 루틴에서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 특히나 여기 후드, 내 두피랑 목이랑 만나는 이 양쪽에 쑥 들어가는 그 후두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간 걸로 꾹 눌러줘도 좋고, 아니면 이런 괄사로 그냥 이렇게 지그시 눌러줘도 좋은데, 앞에만 풀면 안 되고요, 절대. 이 뒤도 같이 풀어줘야지 뒷목 짧아지는 거 방지할 수 있고, 이 어깨 라인이 예뻐집니다. 이 후둑은 조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요청이 많았던 만큼 실제로 효과를 본 얼굴형 관리법이랑 집에서 직접 하고 있는 괄사 루틴을 싹 다 풀어봤는데요. 이런 얼굴형이라는 거는 진짜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한 번에 막 드라마틱하게 빡 바뀌는 건 절대 없고요. 괄사 새로 샀다고 그냥 한 번에 길게 막 세게 빡 한다고 효과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짧아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습관 들이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괄사 저는 진짜 한 1년 넘게 하고 나서 정말 효과를 많이 봤고요. 얼굴형이 평소에 고민이었던 몽독자들도 오늘 제 영상 보시고 꼭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괄사 루틴 영상 곧 나오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